요 정도를 매일 한 주씩 사는 그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해요?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엔터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데, 1년을 끌어버리면 파산할 수 있는 기업도 생각보다 많아요. 현금 흐름을 확실히 보셔야 돼. 아, 이 회사는 1년 동안 만약에 대출 이자를 10%를 내고 버틸 수 있나? 약간, 만약에,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면, 현금 흐름이 막힌다는 게 뭐냐면, 회사채도 아무도 안 사주고, 어음도 아무도 안 받고, 그리고 당장 처리해야 될 빚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인수될 수밖에 없는, 뭐, 최악의 상황도, 그러면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엔터주를 빼고 현대차를 들까요? 현대차 정도면은 뭐 크게 걱정은 없죠. 왜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크고 매출과 영업이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나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 다 합쳐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없습니다.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는요? 네이버 카카오도 나쁘지 거기 않죠. 가시면 예, 나쁘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늘클수 있다는,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은 안 하는데, 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만약에 내가 1억 중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넣었다. 그럼 10에서 15%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사실은 반토막이 나도, 사실은 100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나면, 전체에서는 그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냥 뭐 아유 뭐다 빠지니까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가 50%다. 카카오가 50%, 1억 중에서 만약에 50%다. 5천만 원. 그러면은 이 주식이 오를 걸 알아요. 알아도 이 떨어질 때그 극도의 그 스트레스와 뭔가 정말 뭔가 세상이 나를 속인 것 같고 그 기분을 뭔가 이겨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굳이 우리가 투자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단단하게 될수 있겠네요. 포션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은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최악의 경우다. 최악의 경우 망했다.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최악의 경우 망했다. 그럼 우린 감자심으로 가야 우리 나라가 망하는 돼. 그러니까.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게 투자라는 게 제가 이제 왜 이게 어떤 거냐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어떤 거냐면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보다 굉장히 잘 살고 싶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들만큼만 좀 살고 싶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재테크를 안 하고 그냥 저금하고 적금을 하면, 지금은 놀리지 않죠. 근데 이제 경기 화랑기 때는, 지금은 안 놀린 게 딱, 이게 알수 있죠.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4.5까지 딱 올라갔다. 1년이 지났다. 이제 그때부터 한 명씩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면 너는 왜 투자를 안 하냐. 그러니까 옆에서 막 벌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열심히 사는데, 뭔가 세상을 못 쫓아가는 느낌이 들.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다 같이 망하는 거는 다 같이 망하는 거는 아무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는 다 같이 만약에 망했다면 전부 다 감자를 심으러 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인 건데 정말 그 주축이 되는 화폐 주축이 되는 그 기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한마디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로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건 한마디 지수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차전지도 괜찮을까요? LG엔솔. H2차전지 충분히 가능하죠. 너무 좋죠. 2차전지 덕분에 저희가 현대차가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는 게 과거에는 사실 그 내연 기관일 때는 그 독일 3사가 워낙에 역사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3사가 굉장히 역사가 깊기 때문에 현대차가 사실은 몇수 아래로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이제 배터리잖아요. 2차 전지가 이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배터리를 잘 만드니까 이제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봤을 때 이게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이제 독일 3사의 강점이 뭐냐면 제로백이었거든요. 과연 0에서 100m까지 몇 초에 갈수 있느냐. 그걸로 성능을 따졌잖아요. 그런데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구조가 다르잖아요. 전기차는 진짜 딱 밟는 순간 팡 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은 이제 그 내연기관의 그 엄청난 그 성능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니까 오히려 실제로도 유럽에서도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잘 열심히를 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영쌤은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중소형주는 권하지 않으시나요? 권하긴 하는데 이런 거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그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지 않으면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오스템 작지 않잖아요. 오스템 시가총액 상인데도 그렇고 오스템부터 해서 뭐 이번에 최근에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요만큼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죠. 그 중소형은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뭐냐면 삼성전자가 요만큼 떨어질 때 중소형진 이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항상 투자할 때는 뭐 그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위험관리 측면에서 웅 이사님은 중소형주 투자하면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으세요? 비중을 만약에 위험관리 측면에서 비중을 두면 얼마쯤 좋을까요? 조금만 가죠. 한 10%? 저는 5% 이상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대형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중소형주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한 삼성전자를 25% 넣어주고 이런 중소형주로 한 5%. 아, 그렇게. 예, 그런 식이면 딱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면은 예, 또 하나 뭐 조금 늘릴 수 있지만 한 중소형주는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약간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훨씬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위험감리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포션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투자하지 말고. 그렇죠. 좋아 보여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을 수익을 냈냐면 아까 돌아와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KTNG.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실패.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주식 투자의 뭐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방법을 믿고 뭘 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한.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 명호이네요. 어떻게 투자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만 내 돈을 잘 지키면서 위험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요 포인트면은 버는 거죠. 와. 결국 지나고 났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좀 지나면은 많이 벌 수 있는 포인트로 가면은 성장주로 가는 거잖아요. 지킬 수 있는 포인트면은 결국은 뭐 현금 흐름이 좋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KTNG로 갔겠죠. 살아남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더 벌려고 수익률 높이려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사실 그 세상과 기업의 그 복잡 다단함을 그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 그 한계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올라간다 뭔가 이제 이미 어떤 그것을 보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돈을 버는 스타일들은 어떤 거냐면 남이 실수한 걸 기다린 거죠. 그래 그때 저렇게 올라갈 때 빚내서 다 저럴 때 알아봤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지금 딱 해서 어떤 종목을 좋다고 발견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게 사실은 시장에는 이미 얼마나 많은 뭐 꾼들 소위 그런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그걸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과감한 거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인사이트와 노련함보다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엄청 뭐랄까 대담해야 되는 거죠. 뭐 대담한다는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장세에서 주식을 조금씩 살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이 쌀 때 산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진짜 이때 그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왜 이때를 왜 기다리나. 올라갈 때 이때 타이밍을 노려서 그게 안 되나요? 탁 올라가야지.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은 탁 사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억대로 되는 순간 안 되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 자체가 이미
도박이죠, 사실. 완전히 투기가 될 수가 있는.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예. 약간 그런 느낌. 그,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예를 들면은, 내가 삼성전자랑, 뭐, 네이버랑 현대차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30% 빠졌는데, 네이버는 5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봤는데, 저점 같아.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고 네이버를 더 사는 거죠.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적인 건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20%가 났고, 네이버가 마이너스 50% 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고 이거를 넣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 몰빵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하고,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삼성전자를 팔고 네이버를 샀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몰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만약에 네이버가 5%에서 10% 더 떨어진다. 그럼 이제 미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올라도 문제예요. 올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또 어떻게 되죠? 매도. 떨어지잖아요. 아, 네.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변동성이 큰 거에 몰빵한다는 자체가 이제 나는 투자는 모르겠고, 본격적으로 투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홀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잖아요. 만약에 만 원을 걸어서 홀짝을 해서 맞추면은 곧 배로 준다라고 하면 2만 원이 되잖아요. 2만 원을 또 홀짝을 해서 벌어서 4만 원이 되잖아요. 또 이기고 8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만 실패를 하면은 제로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려우니까 번 거를 조금씩 빼놓으면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수익 난 거를 일부를 현금으로 빼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실제로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돈이 현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 심리적으로 이제 현금이 하나도 없죠. 결국은 그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홀짝홀짝으로 갔을 때는 예,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성장주를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가치주, 뭐 KTN지나 뭐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것도 같이 빠졌어요. 그럼 얘네는 이제 배당을 그래도 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아타는 뭐 그런 전략은 또 어때요? 아니면 뭐 네이버를 팔아서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근데 네이버는 지금은 팔 수 없죠. 지금 팔 수 없죠. 지금은 너무 싸니까. 너무 왜냐면 고점 대비 지금 엄청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게 좀 다 같이 빠져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이게 너무 나쁜 주식이 아니라면 다 같이 이제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난 기업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영업이익이 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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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면은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미리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됐죠. 정리가 됐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안녕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파산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같은 2차전지나 뭐 LG 엔솔이나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다 마이너스가 좀 다 다르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는 더 많이 빠지고. 2차전지는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자체에서 2차전지를 팔아가지고 뭐 네이버를 더 산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을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좀 조율을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계획적으로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냐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거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 공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 주로 뭐가 있냐면은 공격적인, 그러니까 공격적인 게 뭐냐면은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큰데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있겠죠. 2차 전지나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아, 나는 더 세게 움직이고 싶다. 나는 더 강력한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세가 있는 2차 전지와 많이 떨어진 네이버를 사는 거예요. 비중을 막 40, 40을 넣겠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엄청난 변동성을 견디겠다. 각오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어떤 말씀 드리시냐면
이거를 사서 이거를 팔고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사서가 더 좋냐 안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포트폴리오의 네, 성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나의 이 소중한 돈을 성장주로 어차피 한 번은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네이버가 망할 것도 아니고 내가 저점에서 비록 지금 마이너스 50이지만 난 더블로 묶고 가겠다 난 더블로 간다 라고 하늘 쓴 이거는 근데 이거는 누가 옳고 그런 게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투자 성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근데 이해는 시켜줘야지. 너 그러면 대박 날 수 있지만 쪽박이 날 수도 있다. 그건 알고 있어라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를 제가 이제 쭉 하면서 느낀 게 투기도 저는 늘 투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투자도 투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투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투자예요. 내가 이거를 분명하게 투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엄청 극도로 긴장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간에 빠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투기했기 때문에. 근데 제일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투기를 했는데 투자를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도 한꺼번에 3억을 확 산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3억을 샀다는 거는 변동성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죠? 무조건 오른다라고 믿고 확 산 그럼 누가 봐도 아니 3억이나 있으면 뭐 3천만 원 일단 사놓고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좋잖아요. 뭐 3천만 원 올라가면 뭐 아니 뭐 저거라도 좀 수익 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똑같은 거라도 누가 그러니까 종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샀다고 해서 이게 투자냐.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내 돈은 원래 1억밖에 없는데 2억을 더 끌어서 3억을 사면은 이게 투기인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코인을 사도 나는 이게 투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지만 나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나는 더블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코인이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던질 거거든요. 손절이 치고 바로 나오겠죠. 약간 그 위험 관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이 우선 제일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안정형이 볼 때는 되게 위험한 행동일 수 있겠네요. 막 삼성전자를 팔아서 막 더 떨어진 카카오를 사고 막 이런 게. 그 위험하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미 자제력이 없다. 아 이제 조만간 깡통이 되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아니 지금 삼성전자 사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걸 팔고 또 저렇게 가다니 이러면서 한 일주일은 못 주무실 텐데 약간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드죠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좀 혼란한 장 이런 하락장 횡보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더 먼저 올라갈 뭐 반등주 반등 섹터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서 환율 때문에 시장만큼 빠진 종목이 뭐냐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정도 되겠네요. 반도체와 자동차는 시장 정도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과대하게 떨어진 게 뭐냐면은 뭐 성장주. 플랫폼, 게임, 엔터,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시장보다 과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버티는 종목이 뭐죠? 버티는 2차 게 2차전지. 2차전지는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제일 먼저 신고점을 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2차전지가요? 예. 신고점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신고점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가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 주식을 굳이 안 팔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시장 상황이 좀 더 사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하방이 좀 이제 강력한 주식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주식이 사실은 먼저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많이 떨어진 게 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떨어진 거는 반등은 하겠지만 반등할 때 이제 앞에 사람들 물린 사람들이 주식을 아 지금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게 매물이 쉽지 않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매물벽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지금 한 5만 8천 원 정도 되잖아요. 6만 8천 원만 돌파를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가볍죠. 아, 이제 팔 사람 이미 다 팔았을 거고.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폭이 크지 않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으로부터 한 10%에서 15%만 올라가 버리면 삼성전자 그럼 거의 지금 5만 8천 원 정도니까 15%까지 올라가면은 한 6만 7천 원, 8천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사 모으시는 분들은 손해 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그 6만 8천 원, 뭐 7만 원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외국인 같은 큰 손들이 들어와서 한번 확 사는 건가요? 확 사는 게 그거죠. 아까 환율. 그러니까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순식간에 사죠. 아, 지금 안 사면 언제 사? 약간 그렇죠. 순식간에 사는 거죠. 그럼 그게 그냥 막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재밌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주식을 선행한다고 하는 게 금리가 최고점이잖아요. 그럼 다 죽는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야 이제 금리는 더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금리를 더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강달러가 더 이상 강달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약한 통화를 이제 분산 확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속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오르지 못한다. 그런 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은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따라하기.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면은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주식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거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고 이런 주식들이 과연 주식이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는 개인들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주식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꼭 주식이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심플한 게 우리가 딱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비중이 많다고 해서 이 주식이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우하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것도 뭐 전혀 뭐 그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외국인 지분만 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파는 거는 누가 봐도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판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또 언제 들어올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예. 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 주식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예, 그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주영 쌤한테 지금 한 1억 원 정도의 목돈이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긴 사는데.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가 5만 7,300원 정도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가격 자체를 뭔가 좀 조금씩 이렇게 사면서 만약에 1억 정도가 있다. 1억 정도가 있으면은 일단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짤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조금씩 사면 포트폴리오 짜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는 2천만 원 정도는 뭐 삼성 그러니까 비중을 딱딱딱 나눌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서 이제 조금씩 거의 하루에 한 주씩 계속 사들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2천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사고요? 2천만 원 정도로 뭐 삼성전자 뭐 한 40% 뭐 현대차 20%라든지 최근에 뭐 많이 빠졌던 뭐 네이버 카카오도 사고 2차전지도 사고 이제 제 성향에 맞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일단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딱 종목을 세팅하는 거죠. 종목을 세팅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이제 천천히 사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딱 지금은 뭐 1, 2년 지나면은 뭐 꽤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1억 정도가 생기면 예. 처음에 2천만 원 산 다음에 이제 8천만 원 현금 있고 지켜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천천히 한 주씩 사면서 그러면 그래도 그 기간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을. 8천만 원이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네. 사실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돈을 아끼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럼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는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계속 쪼우는 거거든요. 계속 쪼우는 게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봤을 때 물가가 만약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인데 만약에 5까지 떨어진다. 그럼 저는 좀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럼 5%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금리 더 안 올려도 되거든요. 유지만 해도 아마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가가.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금리나 얘기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더 사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시기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시장을 지켜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뭐 공식처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식이 어렵죠. 왜냐하면 공식이 있으면 사실 얼마나 좀 간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 평균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목표로 가져가면 적당할까요? 저는 연 평균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늘 이제 같이 공부를 하지만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돈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돈이 두렵냐? 돈을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도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면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 변동성이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도대체 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전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시경제를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결국은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갖는 게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갖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딱 들면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정을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이 본질 자체가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아까 이사님께서 얼마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시장을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은 너무 힘들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계속해서 주식을 지켜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뭔가 이 돈에 대해서 알 것 같거든요. 알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기준이 생기면은 그 수익률을 넘어서 훨씬 더 뭔가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데 노련한 느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경기 확장기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투자를 못해서 그리고 지금 경기가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줄어들잖아요. 너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 금방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앞으로 뭐 30년 정도를 봤을 때 이런 구간이 화폐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5번? 6번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시기를 잘 할 수 있으면은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많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덜 종이사님하고 저희가 지금 주식시장을 지키고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주식시장을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식을 가져가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점점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 이건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약간 그런 게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 96,000원 전고점을 뚫고, 예. 몇 배 더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금리가 미국이 4.5까지 올리고 나면은 그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4.5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 과연 글로벌 반도체 업체나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 업체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10%까지 올라가고 회사채가 막 12%까지 올라갔을 때.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방심한 기업들은 이제 다 힘들게 되는 뭐 그런 관점인 거죠. 네이버도 46만원에서 지금 16만원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시가총액이 80조에서 25조까지 떨어진 거죠. 와, 그럼 16만원에서 두 배가 돼도 32만원이면 46만원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와,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이버도. 근데 그게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사실은 오버슈팅한 거죠. 왜냐하면 1조를 버는 기업이 시가총액 80배
10배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카카오는 100이었잖아요. 그렇죠. 말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아 성장주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이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 80, 100 뭐 이렇게 막 과열 구간으로 예. 어, 뭐 이렇게 딱 그게 과열 구간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거의 딱 그 정도 막 80, 100배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매도라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해야죠. 만약에 내가 이게 아, 카카오가 전체에서 30%다. 아, 이러면은 아 이거는 너무 올라갔어. 너무 심하니까 내가 한 20에서 15로 줄여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잘하신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이게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중이 확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 아 이거는 너무 오버슈팅 한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주식을 다 팔아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이버 카카오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5%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오르나 떨어지나. 그죠. 뭐 오르면 기분 좀 좋고, 떨어져도 막, 에휴, 뭐 오른 거 다 빠졌네, 더 빠졌네. 약간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막 한 30%다. 만약에 네이버가 50%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지금 잘못되고 못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그렇죠. 좀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좀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 네이버가 솔직히 뭐 망하겠어?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망하겠어? 그냥 지금 사놓고 뭐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많이 사신 분들은 떨어지면은 왜 속상할까요? 마이너스 돼서 저는 속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못 사잖아요. 그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고점 대비 7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왜 이렇게 계속 주식이 떨어지냐면 반대매매, 자동 반대매매, 마진콜이 당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를 써서 막 산 거예요. 증거금 30%에 아마 신용융자가 10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죠. 자동으로. 예, 신용매매가.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팔리기 때문에 완전히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사실 네이버도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지금 35만원에 사신 분들도 저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래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이버, 카카오 참 좋은 기업인데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완전 산을 그렸다가 2000 코로나 이전으로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그게 되게 익숙한 게 그 전에도 보면은 네이버가 항상 고점 대비 그 50%가 빠지는 게 몇 번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그 가격이 작아서 그랬던 거구나. 예, 그 주봉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10년, 20년 차트를 보면은 항상 올랐다가 마이너스 반토막, 올라갔다가 반토막 나고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 5년, 7년 박스권을 그릴 거다.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올라도 3천, 뭐 2천에서 3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더 근본적으로 아 굳이 한국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아 이것저것 막 신경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S&P 500을 그냥 계속 그냥 모아가는 걸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근데 돈이라는 게 한쪽만 강할 수는 없어요. 한쪽만 강하게 되면 그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달러가 너무 강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입할 때는 좋은데 수출할 때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국 내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달러가 굉장히 되면은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이게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또 환율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순식간에 돈이 막 돌고 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 강달러가 될 상황이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게 늘 이제 밸런스가 있고 늘 이제 돌고 도기 때문에 약간 투자할 때 좀 중심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그 예.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계속 그렸다고 하는데 막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예. 그런 그래프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주식을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대공황 때랑
뭐 닷컴 버블 때 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계속 그 지지부진하게 미국 역시도 횡보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그러니까 혹시 이번 장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진짜 뭐 2년 3년 후에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장기 횡보를 할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두려운 것 같고. 근데 그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경기가 다 침체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 상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보다 엄청나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남만큼 열심히 꾸준히 살고 싶은데 왜냐면 그때 되는 그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플한 거죠. 예, 나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투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 미래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앞으로 경기가 망할 것 같고 뭐 다 망할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투자하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여기서 더 발전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역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긍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건데 결국 투자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에서 좌절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끌고 가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투자가 조금 더 눈에 보이죠.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내 소중한 그 월급이잖아요. 나의 소중한 자산을 과연 내가 그냥 이제 보증하는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더 확실한 뭐 금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긍정에 투자할 것인지. 미래에 대한 긍정의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세상이 발전할수록 나의 부는 같이 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긍정했지만 세상이 힘들어지면은 그냥 나의 부는 쪼그라드는 건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이 쪼그라들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다 힘들어지는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그럼 너무 변수가 많고 미래는 진짜 알 수가 없지만 주영쌤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대략 지금의 이런 좀 침체 분위기 많은 분들이 진짜 요즘 보면 주식방송 댓글이 진짜 불과 한 6개월 전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게 또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시점을 조심스럽게라도 예측을 한번 시점은 해볼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금리를 최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금리를 이제 아 너무 힘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라고 내려줄게요. 생각하면서 좀 내려볼까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이제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동안 금리 인상 때문에 눌려왔던 주식들이 순식간에 반등하기 시작하겠죠. 실적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을 봤을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과연 물가는 언제 잡힐까? 물가는 도대체 물가는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야지만이 이제 좀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물가가 잡힐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준금리가 4% 이상 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났을 때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네. 근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럼 또 올려버려야 되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예. 2024년 정도? 2024년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금리가 만약에 4%까지 올라가면 더 많이 올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돈은 벌써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릎은 아닌데 그러니까 바닥은 아닌데 이미 외국인들은 무릎에 다 사놓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환율이 1,550원 정도를 상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올라봐야 10%거든요. 10%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사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주식이 그러니까 그게 선반영한다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타이밍을 노리면은 어렵고 근데 아, 이 기업은 결국은 미래를 산업을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도 천천히 사면서 천천히 뭐 한 주식 두 주씩 사다가 금리가 최고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안 빠져요. 외국인이 자꾸 사. 야, 이건 이제 환율 고점 찍고 반등하려나 그러면 조금 더 사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타이밍을 노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그렇게 딱 그렇죠.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선수들도 어려운 거죠. 못 하죠. 어, 그렇게 트레이더 그런 분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파산하죠. 그렇게 하면 다 파산해. 다 파산.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면 옆에서 응원해 주면 돼요. 어. 왜냐하면 언제까지 될 수 없으니까 어. 늘 항상 잘한다, 잘한다. 어느 순간 또 사라지거든요. 야, 멋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응원해 주면 돼요. 절대 뭐. 뭐 이렇게 아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금을 하는 건 어때요? 막 5% 예금, 정기 적금 되는 거. 예금도 나쁘지 않죠. 아 지금. 네, 예금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죠. 예금이 나쁘지 않은데 예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주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기준금리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떨어뜨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4.5까지 되면은 당연히 시장이 위축이 되죠. 왜 위축을 시키냐면 물가가 높으니까. 그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위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위축이 많이 되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내리는 순간 예금 적금보다는 순식간에 뭐가 또 유리해지는 거죠. 아, 주식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밸런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옳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럼 과연 내가 예금을 했지만 세상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옆에서 자랑을 해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항상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처음에 포트폴리오 그걸 어떻게 꾸리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 자기네 성향에 맞춰서. 아, 아까 그 유동성을 따져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유동성을 판단해서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그렇게 우선 그런 관점으로. 그럼요. 알겠습니다. 주영쌤. 아유, 이렇게 해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암호화폐까지 한번 쭉 훑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주 제가 좀 모셔가지고 예. 좀 조언을 또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가 사실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이 있으면서 어떤 점을 좀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주식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수익도 중요하고 약간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쫓다 보면은 뭔가 조금 이제 겉모습만 많이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어떤 원리나 어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돈이 워낙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의 공부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큰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면은 사실은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큰 자산을 형성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인사이트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니까 저는 이제 또 기본적으로 제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어떤 슬픔과 아픔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발판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식시장 너무 속상하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투자를 조금 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영쌤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슈퍼게미 이주영TV에 이주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